합동 참모 의장 후보자 원인철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의 건 또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? 저희 의원실에서 내정되자마자 각 후보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.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은 의도적으로 자료 제출을 지연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. 제출을 좀 성실하게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.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신다면 청문회 자체가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자료 제출 좀 충분히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받은 거에 대해서 제가 보고 다시 한번 우리 황희 간사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촉구하고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. 9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. 산회를 선포합니다. 그래서 그 자료는 항상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아, 예, 예. 아까 안 돼. 예, 예, 예.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청문회 할 때 지연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. 첫 번째는 7분씩 하고 그다음에 5, 이렇게 나가야지 3분 가지고는 청문회 질문이 안 돼요. 자료가 그 국방부 장관 10일 날 개회하는 시간을 내가 늦춰버릴 거야. 우리가 가진 카드는 그거니까. 예, 자료 제출하겠죠. 근데 안 주는 경우도 많아. 그거 내가 이제 안 주는 경우도 많아.